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가 주둥하고 군부의 사조직인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 세력이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기록은 그날 밤 반란군과 이를 제지하려 했던 군 지휘관들의 숨가빴던 교신 풀 녹음본입니다. 끝내 반란을 막지는 못했지만 올바른 군인의 자세를 보여준 장태환 수경 사령관과 수많은 애국 장병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부관한테 얘기 잠깐 들었는데, 예. 좀 말씀 좀 하세요. 그래서 오늘 7시 40분에, 예. 권정달 대령이라고. 권형달? 권정달. 권정달. 예, 저희가 정보 차장하고, 예. 우경년 대령. 우경년? 예, 군수단장. 어. 그래서 아마, 총장님은 납세했다 이렇게 됐는데, 어. 그거 아니고, 이제, 약간 확인해 보니까, 예. 그 안가 사건 때문에 한번 조사하려고 한 것이 이후에 사건이 이렇게 됐다. 그런 요지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가야 사건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서도 총장님이 그, 그래서 내가 말이에요. 예. 지금 모든 부대들은 그 부대 이동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허가하기 좀 동원하지 말아라. 예, 예. 그리고 저, 검문서에다 전부 다 지시를 해가지고, 예. 그 저, 총장님 얼굴을 타, 통장님이 타시는 아니라 전부 다 붙들어라 말이야. 예? 총장님을 신고하는 게 있으면 좀 붙들어라. 예. 내가 그렇게 지시를 지금 헌명한테 해놨는데. 그러니까 총장님 그럼 내가 어디가 있냐. 예. 그러니까. 예. 보안사령관이 그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보안사령관이 그래요? 예, 예, 나하고 통했습니다. 아, 지금? 예, 예. 그럼 뭐 그렇게 뭘 할 필요는 없는 예, 거예요? 그런 필요가 없고. 진돗개는 그것을. 예. 예, 지금 취소라고 그랬어요. 아, 난 진돗개 아직 내리지 않고. 예, 예, 내리지 마세요. 예. 예, 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 건 확실하구만. 예, 제가 뒤쪽 안갑니다. 아, 그렇더라도 장관님한테 허가도 안 먹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예, 예. 조금 또 어디서 남은 데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전화 받으시고. 예. 들어가시죠. 군사령관님 바꿔 드리겠습니다. 하나 장군사령관이야? 거기 저 1군 단장 가 있나? 군 단장과 34단이 없어? 어, 군 단장이 34단 확실히 사장 없는가? 거기 군 단장 안 가 있어? 그러면 저 부대는 확실히 내가 얘기한 대로 저 함부로 동원하지 마라.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주는 거야. 오케이. 어, 그저 내가 직접 얘기한 게 움직이지 말아요. 오라이. 그리고 저 사단장 어디 TOC 들어가 있으라고. 지금 저 사무실에 있습니다. 어, 사무실 있어? 알겠어요. 오케이. 어, 어. 아닙니다. 아, 접니다. 예. 지금 그 사태가 어떻게 말씀 들었습니까? 난 잘 못 들었는데. 예. 지금 저 34단이랑 우리 부대 동원한 건 하나도 없고 예. 24단장이 나하고 전화가 안 통해지고 예. 그 다음에 1군 단장이 전화가 나하고 안 통해요. 예, 그래서 지금 1군 단장하고 차기현 장군하고 누구? 차기현 장군 유학생 장군하고 30단에 가 있다고 그럽니다. 아, 차기현이도 거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유학생하고 그 저 황현씨하고 셋이 30단에 예. 가 있다. 예, 그래서 병력 출동은 절대 그 여러 가지 충돌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그렇지. 상군사령관이 24단장하고 각별히 육성하면 안 된다. 어, 근데 24단이 그저 보안사령관한테 갔대, 24단장이. 그래서 빨리 그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저 34단장한테 내가 얘기를 해놔 있고. 예. 어, 알겠어요. 예, 그런 일련의 조치를 꼭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그저 34단 거기 누구누구가 있어요? 예? 그 세 사람이 딴 사람 누가 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총장님이 장관님은 다 안전한 겁니까? 예, 아, 우선 안전한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저 자유로우신 거예요? 예, 자유로우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 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병력 통제를 다 해서 예. 그런 유혈 충돌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저 합참 무장이랑 유병의 대장 모두 와 계십니까? 저 안 와 계십니다. 지금 전화만 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좀 확실히 좀 해놓으세요. 예, 예. 알았습니다. 아, 전방 경계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진돗개는 그럼 우리가 취소해도 취소했는데. 아니요, 다시 발령됐습니다, 진돗개. 다시 발령됐어요? 예, 예. 알았어요. 예, 예. 예, 예. 그, 확실히 경력 생각 잘해주시오. 아나 군사령관이야? 예, 예. 뭐, 근무 중에서 왔습니다. 어, 지금 어디 있지? 예, 저, 방금 지금. 어제가 됐으면 나와 있습니다. 아, 다시 들어가요. 아, 예. 어, 다시 들어가는데. 예. 가서 부대장을 좀 잘해가지고. 예. 그게 저 내가 뭔 부대를 출동할 때까지는 직접 저 명령이 있기 전에 움직이지 말게.
아, 알겠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좀 뭐 불명한 상태인데. 예, 예. 뭐 좀 문제가 복잡한 게 있는 것 같아. 아, 예, 예. 아,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냈다간 서로 충돌이고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대들한테 얘기를 하지 말고. 예. 설명 말고. 예, 예. 내가 부대가 출동할 일이 있으면 우회선 영령하고 직접 연락할 테니까. 아, 예, 그럼 제가 CP에 가 있겠습니다. 아, CP에 들어가 있어. 예, 예. 아, 그게 좋지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수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본 단장이 뭐로 나왔지? 아까 그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령관님한테 뭐 저 서울에 잠깐 볼 일 있다고 그러고 나갔다는데 말입니다. 아, 본인도 안 나갔대? 네. 그 확실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외출은 아니지? 네? 외출은 아니지? 외출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일본단 지인은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참모장이 있습니다. 참모장이 지인하나요? 네. 그 전방의 사항에 대해서 좀 그걸 하죠. 강조를 좀 해주시오. 네네. 그것도 일본단에 대해서 특히 백력 이런 관계는 네. 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네네. 특히 삼계사단 같은 거.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서울에 뭐 이제 불망한 사항이 하나 생겼어. 네네. 그 오늘 일부 누구한테 총장님이 지금 저 어디 자유롭지 못한 장소에 어디 가 있어요. 그래? 어. 예. 그리고 일부 우리 군 지휘관이 몇 사람이 비어요 지금. 예? 우리 군 지휘관이 말이야. 예. 수도군단장하고 일군단장이 지금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응. 예. 그래서 거기 수도기계와 사단 움직이고 이러는 걸 말이에요. 예. 확실히 좀 저 차장이 장악을 해가지고 예. 이거 지금 상태가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나갔다 애들끼리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특별히 그 뭘 하기 전에 부대 이동을 좀 시키지 않도록 좀 단단히 뭘 해주고 알겠습니다. 장악을 좀 잘하고 전방 경계를 좀 잘하고 그래주세요. 예, 지금 현재는 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좀 잘 못하겠는데 예. 그렇게 좀 조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예. 참모장입니다. 네. 예. 그 사람 누군가냐 어디 갔나? 부군단장 ROCT 훈련장에 나가 계십니다. 어딘데? 저... 삼삼 지역입니다. 들어오라 그래요. 예. 그럼 가고 말이야. 예. 군단장하고 연락이 안 되나? 연락이 됩니다. 전화했어? 전화는 직접 못했는데요. 응. 연락은 됩니다. 그 무슨 소리야? 전화 안 통하고? 부관이 지금 부관하고 연락이 됩니다. 응. 예, 그래서 곧장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됐다는 건가? 그 자세한 것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못된 건지 말입니다. 근데 군단장이 왜 거기가 있는가? 30단에? 지금 군단은 30단에 가 있다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부관은 지금 어디서 전화를 받나? 부관이 지금 전화를 참모장하고 통하는 게 어디서 통하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접 전화 통하지 않았나? 예. 그럼 지금 참모장이 그 상태를 잘 모르겠는가?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가? 아니다, 숨길 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부대 어디 동원증은 하나도 없지? 없습니다. 근데 없습니다. 그 군단장한테 좀 전화를 해서 예. 뭐 어떻게 된 거지 상당히 궁금한데 예. 분명히 어디 간다 소리 나한테도 안 하고 갔단 말이야. 예예. 예. 지금 난 진급심사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예. 지금 거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외부의 얘기 들으니까 분명히 지금 어디 30단에 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응.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대 돌아와 지휘를 하든지 말이야. 예예. 예. 뭔 일인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는가. 예예. 예. 그리고 하여튼 부대는 절대 함부로 동원하면 안 돼. 예예. 예. 동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일이 있으면 이게 서로 굉장히 불상사가 있어. 알겠습니다. 그건 확실히 저 김 장군이 냉철하게 좀 판단해. 예예. 예. 그리고 나한테 좀 보고 좀 해요. 예. 오케이.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안태그집 안에 18시 30분에 안내된 것이 저 연희동 저 서울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데 한반도 없는 개인이 이제 그저뭐 인가집 비슷한 데가 이제 갔는데 가니까 이제 전두환 장군은 그 6분만 불에 끌렸다가 그 다음에 6시에 청와대에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와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한 8시까지 술을 먹다니까 술을 뭐 막 긴장을 했죠. 누구누구 저 장장원하고 누구하고? 헌병도 하고 헌병감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헌병감이 탁 보더니 총장님 피습당한 것 같다. 총장님 뭐라고? 총장님이 피습당한 것 같다. 이렇게 탁 돼가지고 그래서 뒤로 확 떠나가서 총장님 공간에 변한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공간에, 이제, 경호대위가, 이제, 팀대위가 탁 나오더니, 사령관이, 지금 빨리 앰뷸런스를 좀 보내주고, 총장님 피습당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뭐, 막, 경황없이 얘기를 해요. 알았다, 이러면 지가 되나 다 그러고, 바로 거기서 잘 모르고, 부대에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불의 출동점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 바로 ABG하고 이제 병력을 공략 공간으로 우선 급파시겠죠. 예. 그러고 앰뷸런스를 보내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총장님을 빨리 그 구출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그래가 지가 여기 와서 이제 대략 상황을 보니까 뭐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선 그 뭐 총장님 이제 저는 그 문제만 생각해가지고 갔더니 나중에 이제 거기 보니까 거기서 해병대들하고 우리 헌병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놈들이 우리 헌병 들어갔느니 총장님을 취급을 했는 건지 바깥에 그 원래부터 병기를 담당하고 있는 해병대가 그 총장을 진술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해병대가 우리 헌병을 그 안에 한 50명 있는 걸 딱 그때 포인해가지고 마이크로 보너스에서 안내 보내고 있어요. 우리 헌병이 왜 나오고 있어요? 해병 헌병 때문에 해병 헌병이요? 우리 나서 오니까 그 육군 총장 공간에서 총소리가 났기 때문에 자기 내면은 무조건 하고 이거 안내 보낸다 이거죠. 여기 뭐냐 이 하고 있는데 마침 해군 현명감이 오고 이랬는데 30단에 유학생당국이 와있다 이래서 나를 자꾸 찾는다 이렇게 해서 예감이 이상해서 말입니다. 이게 빨리 사항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30단에 우리 그 청와대 앞에 있는 30단에 유학생당국이 있다 이래서 전화를 바꾸니까 아마 뭐 오래 전에 뭐 한 시간도 전에 와있었던 거예요. 아 왜 그 이 장군님 나무 부대에 와서 왜 이랍니까? 제가 예감이 이상해서 모르니까 에이, 장군은 안 돼서 왜 그래? 이 와. 이 오긴 어디가? 당신이 왜 그래요? 이 왜 나면 한밤중에 와서 지나가고 있어? 빠지니까? 이렇게 했더니, 황영희 장군한테 전화를 받아요. 황영희 장군이 있다가, 아이, 장관이 너 왜 그래? 너 알 만한 사람이 너 나하고 다 통할 수 있는 소신데 너 왜 그래? 너 이리 와. 아이, 왜 이랬습니까? 왜 우리 그 좋은 총장님을 왜 자꾸 나타나고 왜 이래요? 정말 그럼 내가 틀려 했더니 내 당연히 내가 와이프 다 와있는데 나 이리 와 이래야 돼 이리 와 난 너한테 살려보거라 이마 나는 뭐 부채를 결심했느냐 생각했나 아주 뭐 지가 바로 지금 때 지금 부동님들 다투고 있는 중인데 말입니다 그런 말이야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조금 뭐 이마들이 뭐 장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올리는 거는 성장님은 뭐 이제 그 뭐 낫지 돼가지고 뭐 한 뭐 생명을 이렇게 지나였다이라는데요. 참 뭐 자장하고 제가 뭐든 이제 그 땅에서 전화가 오기를. 그 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난 뭐 땅이 없다. 난 뭐 찾아간다. 땅에 나 빠지 있다. 그러면서 만나지 무슨 여유가 있을 테니까. 하여튼 장군사령관님하고 뭐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때 나쁜 놈 생각하지 놈 사당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면 그 차단 하도록 해주십시오. 서울 내부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이거 정장부 장군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아까 우리가 같이 왔는데 이마들이 장난한 건데 당장은 나하고 뺑 빠진 건데 그렇지. 당신 때문에 장난 하려고 해서 야 당장에 무슨 일 하냐 무슨 소리도 듣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근데 저 정장님 자리 부대 돌아가 있나? 자리 부대 돌아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장제 완전 장악돼 있지? 예. 그런 말이야. 30단에 그럴 때 장장군이 명령권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는 지금 지가 자극을 안 하는지요? 거기 지금 이제 몽땅 다 모여 있는 거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지. 그게 그거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제 지가 그 단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왜 이리 오느라 하든지, 뭐 지지를 하든지, 처음에 내가 딱 당장 단장 뭐 그 말을 가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단장들 세야들이 전부 그 말을 딱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말이야. 예. 다른 우리가 30이나 33이나 부대 동원에 대해서는 내가 전부 다 각각 지휘관한테 얘기해서 내 명령을 출동하지 말라고 내 지시를 해놔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대는 하나 동원 안 하는데 예. 쌍방이 이게 충돌이 없이 그게 잘 돼야지 이게 그러면 굉장히 불상도가 생겨. 잘못되려면 뭐 그건 죽어도 좋은데 하여튼 내부에서는 지가 돼 부통이 사는지 할 테니까 말입니다. 사령관님께 박아줄 때 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이거 확실히 됐어요, 사령관님. 이게 뭐 좀 불순한 장난이 있는 것 같아. 이거 완전히 장난이에요. 그 말을 그때 노하면 말을 모르세요. 이게 내가 제 장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보니까 제 반장도 몇 놈들이 그 사실 감추고 있는데요. 그 말한테 전부 사전에 다 공략을 해가 되는 말이에요. 중대장들 이상 다, 중대장들도 딱 다 있고 참모들 다 있고 부지관들 다 있기 때문에 지가 완전히 장악하고 전부 전타로 먹고 전부 지가 다 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30단 그 하나 빼놔두고요. 그렇지.
근데 거기 지금 저 육군 사항실에 말이야. 예. 거기 지금 지부가 아마 합참이잖아. 모두 장관님이나 모두 계실 거 아닌가? 그래, 국방 사관 계시고요. 아. 그 전화 보내는 거죠. 아. 그다음에 외람사 보장인 거라고. 아. 그다음에 이제 문성민장관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돈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당장 돌격했다고 하니까 가운데 막아 놓아라. 하여튼 뭐 그건 지금 내가 아주 부대 특공 준비가 덜 돼서 그런데 뭐 그건 내 뭐 당연히 명령도 내 필요없고 난 내 대해서 그러나 확인을 해놓고 앞으로는 그런데 저에게 명령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문성민도 딱 뒤져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하여튼 이게 뭐예요? 굉장히 부순한 장난이 있어 큰일이야. 아니면 전부 중화를 만들려고 지금 알아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랬다가 이거 저 북한한테 큰일 나요. 그래서 사령관님께서 그 박아들 따라 해주십시오. 알겠어요. 내가 알아서 뭐 다시 북한을 만들려고 제대로 가르치기도 해야 되는데 다 해버렸어요. 하여튼 그래서 좀 다른 수습을 좀 빨리 좀 하도록 좀 해. 예. 이게 굉장히 불행한 사태야.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전화 줘 고마워요. 예. 예. 사장님입니다. 예, 예. 너 별일 없으시죠? 예, 뭐 별일 안 계십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예. 이게 서울에 좀 뭐 불편한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서울에? 예, 예. 뭐 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다고? 예, 그래가지고. 거저 비약이 있어요? 네, 비약이 있습니다. 비약이 갑시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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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들립니까? 여보세요? 잘 들리십니까? 아, 잘 들립니다. 네네. 그렇, 예. 여보세요? 잘 들리세요? 예, 예. 근데 아까 이제 8시경에 말이에요. 예. 참모차장, 부관한 참모차장이 전화하려고 그러다 뭐 장관님한테 전화한다고 그러면서 참모차 부관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그게 뭐냐 하면 공장님이 누구한테 납치당했다 이런 얘기야. 예. 누구야? 그러니까 부안사에 있는 누구하고 그 봉사에 있는 그 우대령인가 하고 두 사람한테 예. 납치당해 갔다 말이야. 예. 그래 연락이 왔어요. 예. 그게 무슨 소리냐 말이야. 그 참모차장하고 전화하니까 장관님하고 통한다고 그래 전화가 처음에 늦어요. 예. 나중에 이제 한참 있다 통했더니 하여튼 총장님이 어디가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예.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됐단 말이냐. 예. 그랬더니 지금 뭐 그런 수습이 있습니다. 장관님하고 통화중입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내가 이제 몇 군데 전화를 했어요. 그 이 부대는 또 함부로 이놈들이 저 뭐 장난해서 동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보세요? 예, 예. 그래서, 그, 34단하고 33사단 모두 다 24단이랑 내능력이 출동하지 말라고 내부 이제 지시했는데, 예.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예. 1분 단장하고 말이야. 예. 1분 단장 아까 저녁 때 나가 어디 저 서울에 뭔 일이 있어 사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맞고 나갔고, 예. 자기 의미가 없단 말이야. 예. 그리고 유학생이가 없고. 유학생? 응. 예. 그래서 전부 30단에 갔다는 거예요, 30단에. 30단, 저, 수경사관아 30단. 예, 예. 거기 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장태환 장군이 조금 더 전화가 왔어. 예.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전두환 장군이 자기하고 정병주 장군하고 김만기, 헌병주 간 말이에요. 예. 어서 저녁을 먹자고 그래서 어디, 뭐 연희동에 어디 저녁 먹으러 갔다 이거예요. 예. 그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연락이 오길 총장님이 지시를 받았다. 예.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또 쳐보니까 지금 내 얘기한 대로 그런 내용이다. 예. 그래서 이게 누가 어느 놈이 장난한 것 같은데 장태환이 얘기는 예. 이럴 수 있으니까 예. 그냥 제가 이거 부대장이 조금 둘대는데 많이 장악을 해가지고 예. 이걸 어떻게 분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사령관님 일부에 좀 단단히 좀 책을 줘주시오. 예. 내가 그랬어요. 부대는 내 명령 없이 출동하지 말라고 그랬고 국회에 관한 문제 때문에 진돗개 둘이 지금 하달이 됐다. 근데 괜히 그래가지고 잠수차 불상사 나서 곤란할지 모르니까 뭘 냉철하게 좀 판단해 좀 잘해라. 내가 이제 그랬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장관님하고 통화해도 장관님도 안 계시고 예. 하참부장님하고 통화해도 안 되고 도무지 울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얘기를 다시 6번 상실 전화갔더니 장관님하고 하참부장님이 거기 가서 뭘 말씀을 하고 어디 좀 나가셨답니다 지금. 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명하고 정경기하고 전화를 통했더니 예. 정경기도 부대는 이상이 없는데 예. 박희도 지금 박희도라는 그 단장이 있는 모양이지 아마 예.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 없대요. 근데 내가 전화를 했더니 우리 24단장도 어디가 없어요 지금. 24단? 24단장도 없다고. 예. 또 저 9사단장도 없고.
그래 이제 모두 다 그 부대에다 그 대리 기관한테는 부대 동원하지 말고 주대 장소 가라 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관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없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기관 없는 사람이 그냥 저 유학생하고 유학생이가 거기 있다는 건 저 우리 수경 사령관이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예. 유학생이가 전화를 해서 뭐라고 되는 거 아니 말이야. 예. 일로 오라고 그러더래요. 예.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일로 오라. 누가 저 장태환이 장태환이한테 장태환이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내가 왜 갑니까? 예. 그러니까 뭐 장태환 그 알만한데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이제 조금 있더니 이제 눈을 바꿔주는 거 아니 그 저 황영 장군을 바꿔주더래요. 황영씨. 예. 황영씨도 또 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예. 그래서 자기하고만 욕을 했다고 그냥 끊었다 이런 얘기야. 예. 예. 그래서 지금 몸에 불편한 상태에 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 어? 그러면 유학생이 없고. 유학생. 또, 황영씨 없고. 황영씨 없고. 그래서 황영씨를 학업하고 나왔다 그랬죠. 어? 황영씨를 학업하고 나왔다 그랬죠. 황영씨하고 차경이하고, 황영씨한테 학업하고 나갔어요. 차경이 없고. 차경이 없고. 사단장, 1사단장. 1사단장하고 부사단장이 없고. 부사단장. 그 박희도가 공수단장이 없고. 박희도. 공수단장이지. 공수나 단장일 거예요. 박희도. 그뿐이에요. 근데 부대는 다 이상이 없는데, 그 지휘관들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사람만 없다. 사람만 없어요. 예. 부대가 어디 가거나 오거나 한 건 없고. 예. 예. 어디 판단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대충 판단에 보다도 예. 알기는요 예. 그리고 저 시에서 예. 시에서 예전에 그 사건에 예. 관계 때문에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오고 나면 예. 그 이후에는 다른 건 없을 수 없단 말이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고 예. 거기에서 학교에 알아보시는 거 후배령하고 저거 학수단장 예. 후배령하고 고등가래 그러죠. 고등가래 예. 우리가 지금 학수단 때문에 학동수사본부에 예. 그 멤버거든. 예, 멤버죠. 이번에 그 일하는데 이 사람들 내내 그 준 저거 그거 말하자면 그 저 기억을 했어요. 네, 좀 계세요. 저 장관님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네? 네, 장관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우리 전화 좀 받겠습니다. 예. 예, 나중에 전화 통화하겠습니다. 예. 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전부 지시를 했습니다. 그 대신 백력 필요할 때는 내가 전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예. 내 전화 얘는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네, 이미 전부 전화를 그렇게 해놔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휘관이 몇 사람이 없습니다, 장관님. 누구? 황영 씨가 아까 어디 저녁 때 잠깐 나갔다고 했다고 저한테 그 허가를 맞고 나갔고 말입니다. 차규현이가 전화를 통했더니 없고 말이죠. 구사단에 저 우리 노태우가 지금 없고 말입니다. 24단장이 지금 없습니다. 24단장 누구야? 그 저 박중배입니다. 박중배. 그 계엄 때문에 지금 서울에 나와 있는 사단장입니다. 예. 근데 그 부대 지금 부지휘관들이 전부 병력 지금 장악하고 있나? 네, 병력은 장악하고 있고 부대 이동은 없습니다. 부대 이동은 없고? 네, 근데 지휘관만 지금 없습니다. 근데 지휘관 없는데 그 부지휘관들이 말이야. 예. 그 여한 일이 있더라도 군사령관 명령 없이는 병력 움직이면 안 된다. 네. 그 군사령관 명령이 있어 병력을 움직이도록 말이야. 예예. 그렇게 해야 될 것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예예. 안녕히 계십시오. 또 분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분단장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게 30단에가 있다 이게 30단에 30단. 그 30단에가 있어. 응. 그래 뭐 해도 불순한 게 있어요. 불순한 상태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응. 응? 예, 여보세요? 왜 전화가 왜 이래? 응? 그래서 뭐라고요? 응. 여보세요? 이 전화가 좀 갈등한 걸로 다시 걸어줘요. 오케이. 예. 고생님인데 저, 주장님이죠? 예. 근데 서울에 지금은 불순한 일기가 좀 있단 말이야? 어?
서울에 예. 지금 거의 불순한 공기가 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저 진도계표를 내리고 그 저 수도 기계화 사단은 직접 내민령 없이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는 건데 예? 수도 기계화 사단하고 예. 팔사단하고 아. 직접 그 내 지시가 없이 움직이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예? 직접 지시가 없기 전까지는 내가 직접 얘기할 정도 움직이지 말라 이 부대를 아, 아, 예. 예, 그렇게 해주고 아. 그 불순한 공기는 아. 그 일부 저 전두환 장군이야 몇 사람이 말이야 에? 전두환 장군하고 아. 몇 사람들이 그 저 총장님을 지금 모두 납치해갔어 네. 어 그래서 지금 그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황호야? 어? 황호 삼지성 뭐라고? 삼지성이요 아니 전두환 장군이 말이야 예. 그 보안사령관이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몇 사람들이 그 해가지고 아. 총장님을 납치하고 없어 아. 그래서 지금 우리 지휘관들이 몇 사람이 비어요 지금 거기 자리 없단 말이야 아. 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뭔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 전방교체를 강화하고 부대 이동을 그 함부로 하선 안 되겠다 이런 얘기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근데 이 전화는 우리가 권태에 대해서 왜 이럴까? 네, 실수 잘못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예, 예. 좋아요 있거든? 네 근데 북경이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완전히 강화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화학대들 비롯해서 저희 말입니까? 네, 거기 화학대들도 그냥 다 있나 확인 좀 해가지고 예예 예. 자동차 대대도 전부 차량이 나가는 것은 저 군지사령관이 허가 없으면 못 나가게 하고 예예 예. 내가 필요하면 저 김장군한테 직접 전화를 할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대필해줘요 예예 예. 오케이 예예 예. 알았습니다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신여사입니다. 예, 참, 오래간입니다. 네.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사람 경고 받았죠? 네. 그 뭐, 지금 뭐, 아이고, 아마 뭐, 전달 받을 수도 있고 있는데, 네. 그 뭐, 수도권이 뭐, 심각지 않아서 말입니다. 네. 그래서, 뭐, 김한님께서 잘, 뭐, 저, 필요한 조치를 하시겠지만서도, 하여튼, 이제, 그 사람이 직접 그 지시가 없이는 절대 병력이 움직이지 않도록 말입니다. 네. 이, 그 사람이 관절하는 게, 저, 요망사항입니다. 그저 혹 그 자대원 장군하고 전화 통하지 못했어요? 아주 오래. 그럼 말씀 들었죠? 아니 지금 저 진돗개 하나만 갖고요. 응.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일단 하나의 말이죠. 예. 뭐 심상치 않은 일이 이 시간 15분 경에 발생해가지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기고. 예. 그 우리 중반에 몇몇 지휘관이 정신이 없고 말이죠. 예? 우리 중반에 몇몇 지휘관이. 예. 그 30단이 있잖아요 어? 30단 장태환 씨 밑에 30단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가서 뭐 좀 인사하는 기미가 예뻐요 네 그래서 네. 장태환 양도 조금 전에 여기에다 통했다 했는데 네. 하여튼 우리 병력 통일 절제해서 말이죠 네 분할하면 직접 통제가 있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말이죠 네 그리고 자체 통제 좀 잘해 입사하는 건 내용입니다 네 저 장태원 장군하고 이렇게 연락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 저 사장님 직접 때문에 저 연락이 됐고 네. 뭐 장관님한테 그 뭐 직접 지시하는 거니까 네. 하여튼 우리가 분할은 직접 지시가 없으면 알겠습니다. 절대 그 병력이 움직이지 않도록 말이죠. 거기 좀 자체 통제 좀 잘해주세요. 계시죠? 아, 그럼 장학회 전부 지시를 했는데? 네, 그런데 안 되면은 그 대대장, 연대장까지도 통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응? 사단장이 없으면은? 예. 그, 저, 연대장까지도 통화시켜가지고, 응. 서울의 결정, 병력 특정을 급력 없애야 되겠습니다. 네, 글쎄. 그럼 저, 전부 다 연락을 됐는데? 예. 아까 장관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예? 장관님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예, 장관님은 CFC에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은 수경사에 있습니다. 수경사? 예. 장관님 어디 계세요? 장관님 CFC 상황실에 있습니다. CFC 상황실? 예. 그리고 저 우리 저 고객 수경사가 계시고 예? 수경사 예? 수경사에 있고 네 저희들은 전부 임시 지금 본부를 여기다 뒀습니다 오케이 예 그런데 공을 확실히 장악해가지고 알았어요 절대 병력 측정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여
예? 그렇게 한다고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예. 정병주 장군 부하들을 좀 잘 장악해야 될 거요? 누구요? 정병주 장군 예, 부하. 정병주 장군 잘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 알았어요. 예. 예. 들어가시죠. 그래서, 아까 또 그런 상태도, 예. 그래서, 지금 정량은 그, 아마 그 강을 다니는 지 잘 모르는데, 분원에 가 계시고, 예. 그래서 삼십단요원이 저기 분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예. 장관님한테 모두 전화하고 일을 하여튼 내가 장악하고는 부대를 움직이지 말아라. 네. 장군 사령관이 장악하고는 부대를 움직이지 말아라. 네. 어디지만 내가 지금 받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좀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 지금 저거 장관님이 다른 말씀 없어요? 다른 말씀 없어요. 네? 다른 말씀 없어. 예. 부대만 잘 장악해서 동원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군요. 부대를 장악해가지고. 동원하지 말아라.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말아라. 예. 응. 예. 예. 아까 저 신동계 하나가. 예. 저거 될때도 부대는, 장악하되. 네네. 부대 사용을 한 것처럼 그러잖아요. 아니, 그건. 김도께는 그냥 김도께 하나만 활용이 됐고 예. 그 내용은 없었는데 예. 내가 맨 처음에 그 참모차장이 전화 왔다가 받으려더니 참모차장이 장관님하고 전화 통화하라고 예. 나한테 전화를 못 보냈는데 그 부장이 그런 얘기를 해. 예. 당 총장님이 그 저 권영달 대령하고 또 우무신 대령한테 납치당해 갔단 말이야. 왜 그래요? 그 참모차장 부장이 말이야. 예. 그래서 지금 받은 장관님하고 전화 통화 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야. 예. 근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구나.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건 내가 알아서 독단적으로 부대 동원하지 말라고 각 부대 다 지시해 놓고 있는데 예. 이제 진급대에 가서 내려왔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하고 알아봤더니 장태환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초청대에 갔는데 총량 지급받았다고 법정 남한테 연락이 왔더라는 거야. 예. 그래서 자기 부대 와보니까 자기 부대도 다 괜찮은데 삼십단에 그 어느 대대장이 하나만 아마 자기 장 안에 없는 거냐 지금 예. 뭐 그런 상태 얘기고 예. 그래 우리 길반이 몇 사람 지금 미국을 해요. 예. 그래서 부대는 다 어? 아까 그 장사의 시사 누구누구 했답니까? 거기는 그 정병주하고 장태환이하고 예. 그 다음에 헌병감하고 예. 그래서 장태환이 사무실에 있고 장태환이 자기 사무실 돌아왔어요. 예. 정병주도 자기 사무실 돌아갔고 예. 모든 사람은 다 제대로 돌아갔는데 예. 지금 안 돌아온 사람이 우리 차지원이하고 황영식하고 예. 지금 우리 저 노태우가 지금 없어요. 예. 그러면 뭡니까? 참사장 전화 통했어요. 누구? 참사장. 아 전화 통했어요. 예. 그 구체적으로 이유 들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이유 들었어요? 이유는 없어요 아무 이유도. 아니 얘기. 아 얘기는 그런 얘기 하여튼 성향을 그렇다는 얘기 뿐이지만. 예. 예. 왜 그렇다든가 지금 아주 모호한 상태에 들어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대가 동원되면 다음 주단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예. 부대만 동원하지 말아라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그게 아마 저거 지금 아마 조사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건 무슨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언니. 그렇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하여튼 저거 부대를 장악하고 조용하게 기다리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예. 왜냐면 부대를 함부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상태를 몰라서. 그래야 또 사람을 무시해야 해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무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거의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대를 독수 장악하고. 그 다음에 사무 지시대로 움직여야죠. 그렇죠. 예. 그분께 뭐 장관님이 전화를 안 타면 모르겠는데. 예. 처음에 내가 장관님한테 합참이든 수상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됐어요. 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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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가지고, 긴장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군사령관들이 서로가 참모지원을 해서, 예. 이 문제가 좀 잘 수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 내가 아까 진장관한테 전화를 했고, 예. 내가 인군사령관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인군사령관도, 총장님이 그 두 사람한테 어디 여행대 갔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예. 내가 아는 총장님이 병원에 분원에 가 계신다는 걸 볼게 말이야. 예. 혹시 어떤 부상자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예감이 좀 들어요. 예. 하여튼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그렇죠. 여보세요. 예. 병원을 알고. 예. 그 다음에
그걸 뭐 이제 지시받고 해야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 장관님 어떻게 할게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무사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예. 네, 유학성 정권하고도 통했는데. 예. 육개사단이 출동 준비가 돼 있다. 자꾸 이런 말씀인데. 아, 출동 우린 저 지금 장관님 전화 받았는데. 예. 일절 병력을 출동시키지 말라고 그래서요. 예. 출동 안 시킵니다. 예, 그래서 말입니다. 예. 확실히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을 또 하시랍니다. 아, 우리 출동 안 해요. 예. 그래서. 근데 아까 그저 26사단하고 저 수도 기계화 사단만 출동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예. 그것만 지시가 내려가 있어요. 예. 응. 그러니까 지금 사단장이 없고 분단장이 없는 데는 참모장. 그 작전참모 통해가지고 경도망동은 하지 않도록. 그 전부 지시가 다 돼 있어요. 전부 다 조치를 해주세요. 네, 알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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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요. 예. 예. 그리고 말입니다. 예. 그 사단장을 빨리 그저 군사령부. 군사령부 참모장, 이제 참모들로 해가지고, 응. 보내든가 해가지고 장악을 해서, 예. 절대 그 위협이 안 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요. 예, 예. 그런데 말이에요. 예. 그, 저, 어디 그 육군본부에서 용역계통이 말이야. 일루절로 여러 군데서 나오면 안 돼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 수경사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할 겁니다. 알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저, 장관님께서는 장관님이 직접 말하기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장사령입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네. 근데 장관님 지금 전화 받고 계시는데. 네네. 내가 하나 확인을 할 것은. 예. 9사단 병력하고. 예. 30사단 병력. 예. 이러한 병력들이 말이죠. 예. 지금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연대한 것 다 전부 확인을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예. 상군사령관은. 네. 군단장이나 사단장을 통하지 않고. 예. 연대장과 직접 전화를 통해가지고. 예. 꼭 확인이 됐죠?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은 계속해 확인이 되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 33도 그렇고, 30도 그렇고요. 39. 네, 네 9, 예. 요것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직접 33사단장은 있죠? 33사단장 있고, 34단장도 있습니다. 아, 34단장도 자기 위치에 있어요? 네, 자기 위치에 있어요. 구사단장은? 구사단장이 없어요. 알았어요. 구사단이 없고, 그 다음에 저, 훈련단장으로 백운택 장군이 없고요. 아, 백운택이 없고, 그건 네. 별거 아니고. 네. 그러면, 아까 그저 수정을 해야 되겠어. 33하고, 34단장은 지금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구사단장만 없어요. 구사단장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 그러니까 33하고 30은 말이죠? 예. 군사령관 직접 통했죠? 직접 사단장하고 통했습니다. 절대 움직이선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사단장, 구사단 그 연대는 군사령관이 직접 통했죠? 구사단 연대는 저 참모장이 직접 통했습니다. 네? 저 참모장이 직접 통했습니다. 참모장이? 네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 군사령관이 확인을 해서. 예. 그건 전화를 해주시고. 네. 24단 내 여기 움직인 거 있잖아요? 24단은 그저 사단장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예. 연대장하고 통하죠? 연대장하고 전부 통했습니다.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참모장한테 통하고 여기서 직접 명령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시가 되어 있어요? 예, 예. 그것도 지휘관이 직접 확인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땡큐. 현재 저들이한테 이제 내려온 건 말입니다. 예. 그 26하고 수도 기계화 사단만. 사단만? 예, 출동 준비를 하라고 그래 그 준비 상태만 내려가 있습니다. 그 이상이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예, 그건 움직이는지는 안 내려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여하튼. 예. 장관이 군사령관을 통한 지휘권이 다른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네. 내 말 가지고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들어가시죠. 땡큐. 예. 뺀다. 아, 나야. 좀 뺀다. 내가 직접 전화를 할 테니까 그 절대 부대에 옮기면 안 되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단단히 저 부대 장악하고 있어. 예, 예, 어디 다른 데서 전화 오더라도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예. 들어가요. 예. 앞으로도 저서 외부에서 누가 뭔 부대 출동에 대한 명령이 내리더라도 그 내가 직접 뭐 연락하기까지 부대 출동을 하지 말게. 그러니까 완전히 부대장을 좀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총장님이 직접 저 지시를 해야 개헌군은 움직이게 돼 있는데 지금 총장님이 전화를 못할 입장에 있으니까 그 절대 누구한테 얘기 듣고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뭐 일 있으면 연락할 테니까. 사단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아줘. 오케이. 들어가. 여보세요? 잘 안 들려. 잘 돼. 누구? 아, 그래요? 알았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방송국을 점령하고 유승민들을 점령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더라도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때 장관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 장관님 지시 받는 거지? 예. 예, 장관님 절대 병력 동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력 동원하지 말라고 몇 번 전화하려고 왔었죠? 예, 다 두 번 왔어요. 두 번 왔죠? 예. 그래서 만일에 유승민들을 점령하고 방송국을 점령해서 여러 가지 나더라도 예. 그래서 그 중사령관 모시는 시점에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이제 전화로 상공자나 연대장까지도 하시랍니다. 아, 다 했어요. 예, 예, 한 번 다시 말하랍니다. 예,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알았어요. 다시 한 번. 네, 좋습니다. 예, 예, 하나님. 예. 여보세요? 네. 뭐라고? 출동 안 하신 받았습니다. 어디로 출동 안 하고? 우선 삼성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삼성. 누가 그 출동명이 내렸는데? 사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단장? 네, 사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출동하면 안 되겠는데? 그 내가 사단에 다시 연락할게. 좀 기다려. 알겠습니다. 어. 그래서 사단님 받습니다. 우선 그 출동하지 말고 기다려요. 출동하면 안 돼. 여보세요. 아, 안 돼. 예, 예. 근데 지금 30년대 어디 출동한다 그러는데 어디서 출동명이 내려갔는가? 예? 구사단 30년대 어디 출동하는 모양인데 어디 출동시키는가? 연대 출동 안 합니다. 근데 뭐 어디 출동한다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연대가 말입니까? 어. 연대 출동 안 합니다. 지금 구사단 30년대장이 저 삼성이까지 출동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연대 출동 안 합니다. 그 사단에서 그런 짓이 한 거 없어? 예, 연대 출동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 출동, 뭐에 출동하는 게 있나? 여보시오? 예. 그거 출동하면 안 돼? 예. 근데 그 출동하게 가는 거지? 그거 가면 안 되는데? 예,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좀 확실히 좀 알아봐. 예, 예. 그 출동하면 안 되게끔 다 내가 연락했는데 왜 출동 안 하나? 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내한테 보고 좀 해요. 예, 예. 출동하면 안 돼요. 예, 예. 나요? 예예. 근데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어? 예예. 그런데 그 30년대가 어디 뭐 출동한다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건가? 저희는 연락 못 받았습니다. 아, 그 사장이 아무 얘기 없지? 예. 아, 그 출동하면 안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모든 게 뭐 사장이 지시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단장이 지금 부대에 없단 말이야. 예예. 그러니까 그 저 사단장이 부대에 있었는데 없으니까 하여튼 일절 움직이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래.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네, 나 여자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응. 어. 이 상황이 저기 조금 저기 이거 저기 그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응. 어. 이 새끼들이 저기 그 공수단 저기 그 일공수가 말입니다. 응. 일공수가 저기 그 뭐
한강 한 1,000명 정도가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저 우리가 저 한강하고 각 자리를 다 막아놨더니 말입니다. 저희 딱 부사발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뚱만하고 국방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 이게 뭐 자꾸 그러고 대장에서 이제 전화도 가지고 뭐 장관님한테 막 자꾸 그저그 협상을 하고 해가지고 장관님이 지금 아마 저 총리 공간을 가지는 바인데. 그런데 그저 아무튼 보니까 대장에 뭐 이게 예단 지금 들었는데 말입니다. 예. 지금 내가 지금 저기 모두 뭐 지금 저 참모차대랑 일반 참모부대랑 지금 저 합참 본부대랑 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때 저들 저 모두 생각은 견전하기 위해서도 내가 이제 그 막 그 저 수도 기재화 사단 정도 하고 26사단이나 그렇게 한 2개 사단 정도를 왜 갖다 놓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이 되게 오가고 한데 부사령관님부터는 어떻습니까? 그건 장관님께 아까 내한테 뭐라고 장관님 말씀이 계시는 거 아니? 네. 절대 병력을 출동시키지 말라고 장관님 나한테 엄명을 내렸어요. 장관님은 이제 저그 반대인 저쪽으로 이제 그 저기 뭐 거의 납치됐다 싶습니다. 국방부에 그저 천사에 좀 총소리가 났는데. 응? 국방부 천사에 좀 총소리가 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장관님 명령을 출동하지 말라기 때문에 병력을 출동하면 그 문제가 있어 안 되지. 그러면 쌍방에 그, 저, 입상사가 나면 어쩌겠어? 예. 그래서 그, 저, 부대 출동은 아까 참모차장도 나한테 그렇게 전화가 왔고, 예. 장관님도 그러고 합참회장들도 절대 부대 동원하지 말라고 두 번, 세 번 전화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전 부대에서 부대 출동을 안 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부사단 30년대가 지금 또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로 서울로 이동하는 것 그렇지, 그렇지. 삼성리 쪽으로. 부사단이요? 응, 부사단 30년대. 부사단 30년대 이동하고 있어요? 응, 삼성리 쪽으로. 삼성리 쪽으로? 응. 그럼 군사령관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 막으려고 저, 그, 누구 지시냐, 옮기지 말라 장관님 지시 때문에 그랬는데, 예. 이게 지금 뭐, 그, 저, 본인들이 출발해놓고 보호를 딱 끝나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사단에 알아봤더니 사단은 그런 짓이 한 일이 없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견전하기 위해서 저기 한 2개 사단 정도 갖다 놓으면 아니, 그건 사단을 가져오는 건 안 돼. 전방이 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됐을지게 저, 뭐예요. 이 저, 쌍방이 뭔, 그, 굉장히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쪽하고 무슨 아무 연락도 안 되나? 안 되죠. 전혀 무슨 얘기도 안 돼요? 예. 장관님은 아까 거기 저 국방부 안 계시는데, 딴 데 계시는데? 그 국방부에서 그 저기 나오시다 그게 지금 뭐 완전히 그 저기 장관실에 전부 그 연금돼 있어요. 장관님이? 예.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뭘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하여튼 부대원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건 장관이 엄명이야. 부사령관께서 저를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참사령관 부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나예요? 예. 예. 아까 장장군이 얘기한 대로 상황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휘계통 있는 사람이 지휘관님께서 말이야. 절대 병력을 동원하지 말라고 장관님이 그리고 하시겠는데 이거 병력을 전방도 지금 중요한데 그걸 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랬다 쌍방이 뭐 충돌대가 생겨가지고 이래면 말이야 그것이 그냥 무사히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북해가 쳐들어오고 있다 그런 얘기죠. 북해도 문제가 있고 예. 우리 내적으로도 쌍방하게 그래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마 방화부대하고 원흥부대하고 이게 충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 육군본부에서 저쪽에 뭔 뜻인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걸 좀 알아서 여기다 내려줘야 오히려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 모르죠 우리들이야. 지금 하나의 구태타지요 그러니까. 그래 사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보세요? 예. 사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이야 우리가 뭐라고 판단을 못하겠는데 근데 병력을 전방을 빼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예. 그건 옮기면 그 내중에 불상사가 생기고 예. 또 전방도 또 문제가 있단 말이야. 예. 그냥 옮길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뭐 참모부장들이 있으니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서도 잠깐 양명이 나와 있어요. 나는 저 합참부장님한테도 전화를 받고 장관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네. 하여튼 그때 아까 또 윤 장군도 나한테도 부대 연대까지 확인하라고 첨부 확인했단 말이야. 네. 그랬더니 지금 34단에 그러니까 구사단 30연대장이 네. 전화 오길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지금 삼성리 쪽으로 출발합니다. 네. 너 무슨 소리냐 출동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단에 지십니다. 네. 그리고 딱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 일공수에서 나가서 저 지금 이 군부모 국방부 갔단 말이죠. 네, 지금 다 정리 다 된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그렇죠 말입니다, 지금. 그 의장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의장님도 국방부 계시나요? 장관실에 아마 같이 안타합니다. 안타. 그것도 좀 판단을 해서 예. 오히려 까꾸리 것들 말려줘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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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 하여튼 병력 동원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어요. 예. 서로들 그 이제 충돌이 생기는 그 문제가 있거든. 예. 예. 좀 판단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지금들 한. 한 50분 전에 예. 에, 국방부 쪽으로 이동해서 가셨거든요. 예. 여기들 안 계십니다. 그것도 안 계셔? 예. 근데 국방부에 말이야. 예. 그 무슨 부대가 가서 전부 정리를 했다고 그런 소식이 있는데. 그게 저희들도 좀 확실히 모르는데 국방부 연락하니까 말이죠. 예. 그 예를 들면 구충에 작전국장실에 있는 그 김중경인가 그러는데요. 예. 밑에 내려다보니까 병력이 들어와서 백 둘러싸고 총을 우협사격을 하고 그리고서는 모두 뭐 나오라고 그러면서 병력이 둘러쌌다 이겁니다. 그런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공수에는 병력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육군본부도 들어간 것 같은데 육군본부도 예. 그리고 저 그런 얘기들은 말이죠. 아까 그 한 지금부터 시간 한 시간 반 전에 예, 부평에 있는 그 미군 헌병들이 말이죠. 예. 10대 추록에 병력을 싣고 서울 쪽으로 향하는 그 군용 추록이 있었다 하는 보고가 미군 쪽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부평이면 그게 구공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예. 그 정도만 현재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대는 출동을 절대 하지 말라고 장관님 지시가 계셨고.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부대 출동은 안 하고 있는데 아무도 전화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전화가 전혀 안 됩니다. 저쪽에 걸어도 잘 안 받습니다. 예. 그 좀 누구 의논할 사람도 없고 밤에 지금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 여기서도 지금 많은 일체 움직이는 게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아마 그 부평하고 김포 쪽에서 저 병력이 움직인 것 같아요. 네. 저쪽에서 조정해가지고. 그 참. 알겠어요. 네네. 예, 뭐 일 있으면 연락 좀 주시오. 네. 그럼 참모 차장님 좀 바꿔서 성군사령관님 전화야. 네,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뭐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예. 저쪽에 그 저쪽 측에서 뭐 이쪽에다 뭐 요구를 하거나 무슨 어떻게 하자고 그런 제의라든가 뭐 그런 것도 없습니까? 예, 지금 장관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실에서? 예. 아 그냥 거기 장관님하고 모두 다 모여가지고? 예, 국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예. 그냥 장관님은 거기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거기 장관님한테 모두 누가 갔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다 정리가 다 됐죠. 아, 됐는데 여기 누구 대표가, 저쪽 대표가 누가 갔을 거 아니에요, 장관님?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여기는 하여튼 부대에는 우리가 잘못되면 저 전방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전방에 문제가 있으잖아. 예, 그래서 그걸 꺼내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난 그 부대 이동을 못 시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저쪽에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좀 알긴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저희도 또 결론이 그렇게 나왔어요. 예. 예. 국가와 민족이 살아야 되겠다. 그 국가 민족 살고 뭘 해야지. 예. 이거 우리가 원래 이것 때문에 하다가 저 쥐잡다 돕기는 시기 좀 곤란하단 말이야. 예, 그렇게 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병력을 안 내는 겁니다. 예. 예. 동감. 알겠습니다. 예. 뭐 좀 자주 소신해 좀 주세요. 예. 네. 아, 나예요? 예, 예. 나무 없죠? 예, 예. 비약이도 좀 나와요. 비약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저, 수도 기화사단이 출동하는 건 아니고, 예. 그건 그대로 놔두고 말이에요. 예. 현재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예. 그, 저쪽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와서 모두 다 그, 우분들을 모두 모셔갔어요. 예? 우분들을 모두 모셔갔다고.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예,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방에 적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부대를 이쪽으로 온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옮길 수도 없고 그건 그대로 있고 예. 예, 전방이나 잘 돼주고 이쪽에서 이제 이게 결정되는 대로 나중에 뭔 통보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그 우리 저 수도 기화사단은 그냥 준비만 그래 하고 있는 건데 예, 예. 예, 그거 뭐 지금 다시 또 금방 해제할 수도 없고 예, 예. 그냥 놔두고 예, 예. 그대로 이동은 안 할 거예요. 예, 예. 예,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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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예. 예. 이제 궁금할 것 때문에 전화를 해주는데 네. 우리 26은 뭐 동원할 건 아니고 네, 네. 아, 이제 준비 그대로 그래 준비만 시켜놨던 건데 네. 우선 그대로 놔두고 말이야. 네. 절대 출동은 안 할 겁니다. 네네. 그, 일부 저쪽에 이제 그 뭘 하겠다는 사람들이 국방부에 와가지고, 네. 우분들 모두 얘기를 한 중이 있어. 어허. 그래서 이제 대략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우선 저희 급한 게 북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는 우리는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대가 옮긴다든가 그런 건 없다는 걸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예. 제가 궁금할 것 때 우선 알려줍니다. 예, 그럼 내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제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어디 뭐? 계획대로 나오시겠어요? 뭐 있나 오늘? 그 뭐 사격, 동계, 오군단지에 오늘. 아, 오늘 그 못 가지? 글쎄 말입니다. 예, 그 못 가요. 그러면은. 그건 내 연기를 하게끔 연락을 해놓을게. 예. 예. 아, 그럼 쉬셔야죠, 그럼. 그냥 거기서 하라고 그래도 되지, 뭐. 그냥 그대로 하고서 들어가라고 그러죠. 예, 들어가라고 그러는 게 좋겠어요. 예, 그, 저, 경화동에 날아가는 것 때문에 사령관이 관심을 갈 시간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예. 그냥, 저. 그냥 계획대로 하라고 그러고. 계획대로 하고 출소하라고 그러죠. 예. 예. 그렇게 하세요. RCT는 오늘 6시부터 설렙니다. RCT 어느 부대죠, 그게? 80년대 28세다. 저 뒤에 가는 거 아니니까. 어, 앞에. 네? 앞에 사는 거죠? 앞입니다. 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 26세라는 거, 그러니까 저 동두천 조금 더 아래로 와서 다시 올라가는 거. 알겠어요. 예, 예.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요. 예, 예. 예, 예. 좋아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잘 뭐 보호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됐어요? 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연락을 하고 말입니다. 예. 그렇게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송신에는 그 4개 특별여단이,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예, 그건 알고 있으면. 특별여단은 간 건 알아요. 135 다. 아, 다? 135 4개가 각각 전경력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 4개가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난 2개만 들어간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사관에서, 19하고 30일 각각 일개 대대하고, 6대1군단의 전차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나온 전차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차 하나 하고, 그와가지고 지금 수경사가 쓰고 있던 주요 중간 목표를, 특전들에게 뭐 이렇게
교대하고 있구만. 아, 교대. 예. 아하. 교대하고 있는데 뭐 청도는 없고. 예. 그냥 조용 나는 거 그냥 조용하니 가운데 교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용사하고는 지금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예.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안 되고 그런데. 저쪽에 그 삼각지에 잔 드럼을 있죠. 예. 지금 저쪽에 저 삼성도에 가 있죠. 어디? 삼성도. 삼성동. 본관에. 어, 본관에. 예. 예. 그 사람은 그 각하고 만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각하고. 예. 아마 각하고 만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저쪽에 그 저 보는 사람은. 예. 그 사람들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같이. 예.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용사항이 세 가지 하는 거 들으셨죠? 난 못 들었어. 예. 아니, 그 사람 가면 좀. 안 왔어요, 아무도. 여보세요? 예. 뭐인데? 무슨, 아니, 그, 총장님하고, 특전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사임해야 된다. 그런 요구사항이라고 그래. 그래서 난 좀, 그것도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무슨 생각. 아, 그럼 나도 얘기 들었어요. 예, 예. 그 외에는 아주 조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또 없고. 예. 대선 사임해야 된다. 예. 뭐, 저기, 정경기장군은 아마 갔다 그러죠? 거기에? 들어갔다 그러죠? 네네.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네네. 예, 고마워요. 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뭐 어떻게 하기로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그 합의를 다 보고 내용이 아닌데 그런데 그 저 장관께서 말이지 예. 그 저 여기 와서 좀 같이 좀 상의 좀 하자 이거야 나를? 그래서 여기 좀 장관실로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날 그만두라고 그랬다는데 응? 날 그만두라고 그랬다는데 그치 그런 그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런 문제가 나온 거니까 그건 뭐 여기 와서 상의 좀 해가지고 뭐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 좀 먼저 얘기 좀 하고 좀 상의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건데 일체 동의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말이지 그 뭐 너무 깊은 생각을 하지 말고 와서 장관님하고 한번 상의 좀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근데 가는 도중에 안전할까? 가는 도중에? 응. 아, 그 한잔하지. 아, 여기서 날 데리러 거지 왔었다가 갔거든. 누가? 아까 그런 얘기 좀 있었어요. 그래요? 그 누구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애들이 그래서 그걸 안 했다는 거야. 지금 알아보니까. 그거 언제 그랬대요? 아까 처음에. 초저녁에. 초저녁에? 예. 초저녁에 말해주면? 좀 데리러 왔었다 그러지 그런 법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괜찮겠는가 이런 것 같아요. 예? 괜찮지 뭐 어떤데요? 괜찮죠. 아무것도 뭐 어떤 그런 거 조정할 거 없으니까. 그렇죠. 여보세요. 괜찮을 거라고 그러는데 괜찮다 이거지. 근데 내가 말입니다. 다시 좀 검토를 해서 얘기하겠는데 별거 없을 것 같은 조금 내가 한번 다시 전화 걸죠. 네, 검토 좀 해서 알려주세요. 예예. 예. 예. 오케이. 긴박했던 12.12 교신 기록은 날이 밝은 후 하나의 소속 두 장교의 잡담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들은 국가 아니는 뒷전이고 육군 지휘부 공석 인사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저기 저 정보부. 정보부는 좀 차규현 씨가 이해가 있어요. 차. 네. 그럼 우리 여기는? 여기는 뭐 유학성 씨가 지금 뭐 문망에 오른다는 것 같은데. 예, 아직 결정 안 됐대요, 저런데도. 네, 1군에는 황영 씨. 이런 황영 씨? 네. 그러니까 좀 이동해야 할 사람이 많아요, 좀 수도군. G3는 어때요, G3? 하소건이? 하소건이 총 맞았지. 그래서 맞았대는데. 복부관 통돼가지고. 경비선 내에서 떨었던데. 네? 경비선 내에서 떨면서. 네. 피해하고. 그거지 뭐. 합참의장도 뭐 견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들 있던데. 합참의장도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이번에 이름 많아요. 그 육사교장 뭐 해가지고 상대만 아마 오늘 내일간 아마 매듭이 칠 것 같아요. 지금 원로들 싹 돌 바뀌는 건. 그렇죠. 응? 에디터들로. 그렇게 하고 그 저 범수단장은 좀 어때요? 척추 수술이 되면? 척추 수술인 것보다 총알이 그 배겨가지고 그 척추 근처에서 맹관이 됐다고. 아.
그래서 지금 아니, 뭘로 쐈는데 그랬지? 권총? 권총이겠지 뭐. 리벌버? 뭔진 모르지. 누가 쏜 거예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공관에 들어갔을 때 공관에서 누가 쐈지? 공관, 권총이면 공관에 그 전수부관이나 경호장교겠지. 다른 사람들이 권총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경기병들은 M16이니까. 근데 거기 총을 쏠... 하여튼 뭐 그 안에서 그랬다니까 확실한 내용은 지금 몰라. 아직 어디간데도 전부 쉬쉬해서. 그 가족들도 뭐 다쳤단 말 있어요? 어느 가족이? 정승화 가족. 그런 얘기는 없던데. 응? 가족 얘기는 없던데. 참 뭐. 좀 대충 그 상황에 좀. 그래서 오늘 아마 여기는 부임한다는 얘기 같은데. 아마 이제 그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인원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선후 좌우 관계를 이렇게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그 인사의 그 진통을 겪는 것 같아요. 그렇겠지 갑자기니까. 또 뭐 하면 또 이제 또 좋은 자리들 나가려고도 또 뭐 하겠지 뭐. 우리 박형아한테 한 자리 없는가? 그래서 이번에 바로 그냥 장군으로 해가지고 그냥 어디 한 자리 할까 싶은데 좀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장군은 그만 두고 뭐 그 옆자리나 옆방이나 밀지 뭐. 그 뭐 요새는 월급 타먹고 애들하고 편히 사는 게 좋지. 감투 많이 써봐야 맨날 청질이나 하고 말이지. 그 옆방이나 밀고 들어가요. 참 그게 불행한 일이야. 정승화 참 그 우리 상군 사령관도 그렇고 참 그럼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 아니죠. 이렇게 그 편안하게 그저 앉아 신부 좀 열심히 하고 그 은하식당에서 저 만두에다가 소주 한잔 하는 팔자가 제일 좋지. 좀 대략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동 있으면 좀 알려줘요. 예, 알려줘. 예, 예. 이게 귀가 멀어서 요새 말이야. 알았습니다. 오케이. 예, 예. 고맙습니다. 예. 12.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노태우 군부는 민주주의를 피로 물들였고 5.18 의거와 6월 민주항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드센 국민적 저항에 굴복한 그들은 결국 법정에 세워졌고 수확한 권력력은 사형과 무기징역의 철퇴로 단죄됐습니다. 반란군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운 장태환 수경사령관과 정병주 특전사령관 그리고 많은 애국 장병들의 참 군인 정신은 역사의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